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른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러 이미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계획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해마다 이 벌초 안전사고가 적잖게 발생하잖아요. 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진드기로 인한 올해 첫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사망자가 나옴에 따라서 야외 활동할 때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올해 피서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바로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더운 여름엔 물놀이가 최고죠. 하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는데요. 여름철 물놀이를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한 순간의 방심과 여러분의 생명을 맞바꾸실 건가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제 새벽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들이 실종됐습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 학생 3명이 부산에 놀러와 한밤중 바다에 들어갔다 파도에 휩쓸린 겁니다.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해수욕장 물놀이죠. 해마다 물놀이 안전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 인원은 147명입니다. 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물놀이를 계획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와, 바다 바다! 아! 야! 잠깐! 준비운동은 하셨나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물놀이 안전수칙 첫 번째, 바로 준비운동입니다. 물놀이 중 근육 경련이나 근육통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스트레칭은 필수. 또한 차가운 물에 갑작스럽게 뛰어들면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리, 팔, 얼굴, 가슴 순으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부터 좀 하자. 그러자. 하나, 둘, 셋, 넷. 이거 마사지 좀 하고 가자. 일로 와봐봐. 자, 잠깐만. 나 한 단 거 따라해. 자, 일단 심장에서부터 멀리 해야 되거든. 다리. 팔. 그다음에 목. 얼굴, 목. 목. 그다음에 심장. 자, 출발! 빠다, 여기서 빠다! 자기야, 나 좀 추운데? 손님 돋는데? 어? 나갈래? 추워? 어, 추워. 아니야, 지금 본격적으로 드디어 재밌어지려고 그러는데 어디 나가? 나가. 어? 아유, 참. 아유. 내가 바다! 부산 바다의 물개야, 물개! 내가 저 깊은 데까지 갔다 올게! 자기야! 보고 있어, 알았지? 어? 저 왜 저래? 어서 돌아와! 남자가 지금 물에 빠졌어요. 좀 빨리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물놀이를 할 때는 수영 능력을 과시한 무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이 갑작스럽게 깊어졌을 때 당황을 해서 금방 체력을 소진할 수 있거든요. 특히 해수욕장에서는 절대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안전수칙에 따라 50분 물놀이,
10분 휴식의 루틴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물에 빠졌을 때는 전문 구조대원이 아닌 경우 물에 직접 들어가 구조활동을 하는 것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주위 수상구조대원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119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수영을 좀 했지. 아, 왕년. 바다가 나를 부른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견주. 견주. 앞으로. 앞으로. 음주 후 수영을 하는 것은 마치 운전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내 흡수된 알코올이 손발 등 운동신경을 조절하는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동능력과 평형감각이 떨어지게 되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으며 특히 야간 음주 수영은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최근 5년 동안 통계에 따르면 물놀이 사고 중 음주 수영으로 인한 사고가 17%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가자! 따라가자! 잠깐! 야, 술도 많이 먹었는데 어딜 가는 거야? 앉아있어. 아, 괜찮다. 아니야! 술 좀 깨면 가자! 야, 시원하네! 여름철 바다의 불청객, 이안류입니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바닷물이 특정 지점으로 모여들고 좁은 통로를 통해 빠르게 다시 바다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피서철 해수욕장에는 거꾸로 치는 파도, 이안류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들이 바다 쪽으로 자꾸만 떠밀려갑니다. 5분도 안 되는 짧은 순간, 사람들이 순식간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거꾸로 치는 파도, 이안류입니다. 물놀이 도중 이안류가 발생할 경우 해안 방향으로 수영을 하게 되면 유속이 빨라 오히려 힘만 빠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45도 각도의 사선으로 수영을 해서 빠져나오거나 파도에 몸을 맡겨 이안류가 끝나는 지점까지 갔다가 돌아 나와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안전. 물놀이 안전수칙 잘 익히고 준수하셔서 올여름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울수록 더 뜨겁게 열은 열로 다스린다. 입구에서부터 맛집 기운 제대로 느껴지는 이곳. 저희는 2008년부터 15년이 된 2대째 운영하고 있는 흑염소 전문점입니다. 뒷마당에 떡하니 자리 잡은 대형 솥. 흑염소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유의 누린내를 잡는 것. 먼저 당귀, 감초, 뽕나무잎 등 10여 가지의 한약재를 달인 물에 직접 담근 된장을 풀어주는 것이 이 집의 비법. 한 같은 경우에는
된장이 되게 그 맛을 잡아오면 그 된장 구수한 맛이 되게 그 탕에 그걸 잘 맞아서 그래서 좀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된장. 여기에 흑염소 뼈와 살코기를 넣고 푹 고아낸 육수를 넣고 비법 양념까지 풀어주면 흑염소탕 육수 드디어 완성! 와, 진짜 보통 정성이 아니네. 우리 엄마도 이렇게는 못하겠어. 이제 삶은 고기와 함께 뚝배기에 넣어 한 번 더 화르륵 끓여주면 손님들 몸보신 시킬 준비 끝! 추가 메뉴 아니고요. 밑반찬으로 제공되는 천엽볶음으로 입맛 살려주고 얼큰 칼칼하다가 감칠맛 폭발하는 국물 한 입. 아, 맞다. 소스, 소스. 가 뭐예요? 나 흑염소 좋아하네. 살코기를 어느 정도 먹었다면 흰쌀밥 말아 든든하게 밥에 촥 스며든 걸쭉한 국물, 아삭한 깍두기 조합이면 집 나간 입맛은 덤, 떨어진 기운은 업. 뚝배기 기울여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싹싹 긁어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리에서 일어날 순 없지. 이 집의 탁을 맛보면 홀린 듯이 주문할 수밖에 없다는 흑염소 수육. 갈비살과 목살만을 사용해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맛을 내는 수육에 살짝 숨죽은 채소들을 곁들여 먹으면 아, 봄날의 햇살 같은 맛이야. 이게 원래는 이 음식이 그 매니아층들의 음식이었었어요. 근데 드시고는 너무 맛있다고 뭐냐 단골이 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고 그래서 그때 엄청 보람 많이 느끼죠. 대학가에서 보양식으로 살아남은 곳. 무엇보다 넓직해서 좋다. 저희 가게는요, 지금 오늘부터 24년이 됐어요. 24년이 됐는데 전에는 일식집을 하다가 건강식품으로 바꿨습니다. 건강식품으로 바꾼 지가 3년이 됐어요. 그런데 엄청 반응이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양식을 파시길래 반응이 뜨거울까? 아, 능이버섯 백숙! 이왕이면 닭보단 놀이로요. 닭하고 오리하고 하면은 오리가 더 잘 나가거든요. 오리는 어디든지 찾아다니면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오리들을 좋아합니다. 주문과 동시에 조리하는 능이버섯 오리백숙. 그런데 이 검은 물은 뭐지? 육수인가? 아, 이게 바로 능이버섯. 나 능이버섯 처음 봐. 한 네 군데치를 써봤는데 그래도 북한산이 좋더라고요.
다섯을 넣고 2시간 동안 우려낸 물에 큼직한 오리 넣고 냄새 잡고 맛도 잡는 갖가지 향신료를 넣어준 다음 30분만 기다려주면 와, 때깔부터가 장난 아니네. 뽀얗던 오리가 능이 버섯 덕에 거뭇거뭇 건강해 보인다. 어머, 왜 엄마들은 뜨거운 걸 잘 만지는 거야? 엄마, 아니 사장님, 잘 먹을게요. 이거 대자비인가? 상에서는 가볍게 부추에 숨이 죽을 정도만 보글보글. 역시나 국물부터 맛봐야지. 능이버섯과 오리의 영양이 고스란히 담긴 국물. 안 되겠어. 보양 앞에 체면이고 뭐고 잡고 뜯어. 갑자기 찰밥? 이제 저희들은 찰밥을 주는 거는요. 죽을 쏘으면은 일반 밥은 걸쭉한 맛이 없는데 찰밥을 쓰면은 걸쭉해가지고 소화 기능도 좋고 너무 맛있어요. 마무리까지 배려와 정성이 가득. 내 돈 내고 먹는 거지만 제대로 대접받는 기분이야. 기분이 좋으니 몸에도 더 좋겠지. 손님들이 오셔서 드시고 가시면 너무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 모습 보면 저희들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번엔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무더위와 열대야에 잠 못 드는 밤, 집보다는 밖에서 여름의 밤을 즐기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밤놀이 중에 특히 재밌는 건 야시장 아닐까요? 맛있는 먹을거리부터 즐길거리, 볼거리 가득한 대구의 야시장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혹시 식사 될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마감했습니다. 야시장 준비 중이라서. 다른 야시장들은 모집해서 야시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별지 야시장은
기존에 계신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별지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개 점포가 보통 때 장사하던 그 품목을 들고 조금 더 개발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해마 지면 문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지금부터 영업이 시작입니다. 자, 일하러 가자! 모두 우리 쳐다봐. 태양이 달리는 마차 계속 달려. 오. 주세, 주세. 주세. 동성이 율로 퍼진 다운. 태양을 마음에다 쏴. 아니요, 신나요. 지금 손님이 많이 찾아오시니까 시장도 활성화되고 좋습니다. 오늘 장사 어땠으면 좋겠어요? 대박 날 거예요. You so fine, you love me, my formula, I call you a salad. You so fine, you love me. SNS로 야시장 한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와보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되게 좋네요. 사람도 많고 다들 밝으시고 먹을 것도 너무 많아서 즐거운 것 같아요. 맛있는 닭꼬치 있습니다. 멍게 컵밥 드세요. 멍게 컵밥입니다. 명란마요를 먹게 돼서 정말 좋고요. 정말 맛있어요. 소고기 큐브 스테이크 딱 먹는 맛인데 진짜 맛있어요. 별지 야시장 닭꼬치는 너무 맛있고 알싸해요. 정산 야시장 닭발 편육 최고예요. 닭발 주세요. 매콤하고 정기한 닭발. 가세요. 손님 많이 오니까 좋고 또 많이 팔리니까 좋고 우리가 또 막 좁은 데 일에 해야 되니까 조금 불편스러워도 막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재밌고 좋습니다. 강산시장 제일 최연소 청년 사장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에게 접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또 별지 야시장이 열리게 되었네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고 많은 분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미숫가루가 잘 나가는 것 같고요. 가게 있는 것보다 밖에 나오니까 홍보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야시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별지 야시장 상품권 받았어요. 야시장 화이팅! 최고! 경상 별지 야시장 물러세요. 바람 쐬러 가자 해서 나왔어요. 맛있는 바로 칠성 야시장 왔어요. 바람 너무 시원해서 저희 칠성 야시장 놀러 왔어요. 60개 매대가 있었는데 지금 매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22개 매대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서 점점 손님이 늘어나고 있고 좋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칠성 야시장에 많은 손님들이 유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4월 달에 한번 이제 신규 셀러들 이렇게 매들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장사 경험할 곳이 여기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지원을 해서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끔씩 이거를 드시면서 손님분들이 오셔가지고 일본에서 먹은 느낌 난다고 그 얘기하실 때 제가 기분 제일 좋거든요. 수성대학교 재학생들이 지금 메델 운영하고 있어서 그냥 수성대학교 이름도 알릴 겸 이렇게 메델 이름 정했습니다. 네, 다 처음 접하는 거니까 약간 신기하고 다 맛있다고 하십니다. 야시장 오늘 처음 와봤는데요. 나스타가 제일 맛있습니다. 순대볶음이랑요. 오징어 무침 제일 맛있습니다. 맥주 안주로 최고입니다. 시작해서 공연이 막 매주마다 열립니다. 칠성 야시장으로 놀러 오세요. 칠성 야시장 오니까 맛있는 음식도 많고 시원한 신천 바람도 맞아서 좋고 즐거운 공연 봐서 더더욱 좋습니다. 완전 좋아요. 칠성 야시장 놀러 오세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나중에 8시 40분에 면접 끝을 가세요? 통영 근처에 있는 섬을 지금 투어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한산도로 갈 예정이에요. 통영에 원래 그 이순신하고 관련된 것들이 좀 많아서 저도 잘은 몰랐던 걸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우리가 400년 전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아주 참혹한 전쟁을 7년이나 합니다. 이곳 한산이 우리의 최전선이 될 걸세. 이순신 장군님의 친필입니다 하면 될 걸. 집자이지만 친필입니다. 남긴 글자 중에서 한자, 산자, 문자를 모았다고 모을 집을 써서 집자라 합니다. 오른쪽 나오고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오면 아이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른들 눈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뭐니 해도 이 붉은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로 우리의 판옥선, 거북선을 다 만들었죠. 이순신에게서 한산도는 그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땅.
다가올 우리의 싸움이 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지을지도 모르겠네. 기존의 배로서는 이길 수 없으니 새로운 배를 만들어보자. 이순신은 조총에 맞서는 정철총통 새 무기도 만들어보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장군님 활 쏘셨던 활터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우리가 활을 쏘는 사대라 그러고 저 목표물을 쓴 우리말로 관역이라 그러죠. 바다 너머 관역을 둔 이유는 뭐 금방 아실 거라. 적들은 항상 바다 너머에 있었으니까. 눈은 다 밝아 보이니까 안 맞춰보세요. 6가지 어린 잡아 맵니다. 500대 대? 250m? 250. 지금의 미터법으로 환산을 했을 때 정확하게는 145m.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아마 어릴 때 많이 암송했을 겁니다. 놓칠 수 없는 제승단 일경을 만납니다. 모두 다 올라와 보세요. 흥미로운 사실. 저기서 배질해서 이쪽을 보면 밖에서는 우리 배를 아무도 못 본다. 큰 애의 요새죠. 처음 오면 이런 입체감을 잘 모르니까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요새 같은 곳인 것 같아요. 특히 여기 한산도 자체가 그냥 봐도 그냥 육지 같은 느낌? 이런 좋은 곳을 그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찾아서 여기를 요새화 시켰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세촌 무료 북갈세 쇼가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갯놀이보다 자다치니 갯놀이원이 무카이 마치부세로 적들을 여기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순신은 바다에서 붙었을 때는 백전백승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죠. 마주친 곳은 갯내랑이었지만 갯내랑 바다는 좁았고 한산 바다는 넓었으니 이 넓은 바다로 나오느라 내가 한판 붙자고 한판 붙은 저 싸움이 한산해전입니다. 아주 통쾌한 일전이었습니다. 파격진을 펼쳐라. 파격진을 펼쳐라. 파격진을 펼쳐라. 이게 수성의 진법이냐, 공성의 진법이냐. 바다 위에 마치 성을 놓은 수성의 진법 아니겠습니까? 이순신은 처음에는 100% 승리를 해야 되는 절박함 때문에 100% 승리를 확신하는 기습전만 합니다. 그랬더니 일본 아이들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다 도망을 가버렸죠. 가면 그냥 안 갑니다. 분풀이로 우리 백성들을 돌입을 냈어요. 배는 백날 부사도 아무 소용이 없다. 저 원천적인 외놈을 죽여야 된다. 하객진 보세요. 저 갯내랑에는 적을 다 불러내서 다 죽여버리죠. 하객진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없이 녹아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판옥선은 아주 튼튼하게 이를 데 없었고 2층 빼였고 1층에는 녹군, 2층에는 전투원. 녹군과 전투원을 100% 분리시킨 현대적 진용을 갖춘 우리들의 조선 수군이었죠. 아무리 잘 싸우는 진법을 썼다 하더라도 판옥선으로 마지막에 확인 사살을 위한 돌격선이 필요한데 판옥선 뚜껑이 열린 채로 돌격했다가는 일본 아이들 넘어오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한 놈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어버렸죠. 그 거북선은 마지막에 적들을 정리하는 돌격선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시호, 옛날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임금이 이름을 지어서 특별하게 내려주죠.
막연하게 알았던 건데 좀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막연하게 그냥 명랑 뭐 한산섬 뭐 그냥 얘기만 들었죠.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뜻깊은 데고 이게 유서 깊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7년을 전쟁하는데 드디어 우리가 이기기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시는 조선 수군하고는 절대로 싸움하지 말 것을 문서로 명령했으니까. 16세기 말의 해전은 말이 좋아 해전이지 육전의 연속입니다. 배를 딱 붙여가지고 뛰어넘어가서 버리고 가서 배 위에 가서 칼 싸움. 이미 400년 전에 이순신은 근대적 해군의 진법을 썼고 이날 펼쳤던 세학의 날개 하깃기는 지금도 각국 해군사관학교들의 교과서. 지금의 항해술로도 펼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인생 역전에 성공한 주인공을 찾아왔는데요. 여기도 아니면 여긴가요? 오늘의 주인공이신가요? 네, 어서 오세요. 갑부반열에 오른 사장님의 대박 아이템 무엇인가요? 누룽지로 월 매출 1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누룽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김종훈 씨입니다. 입구부터 구수한 냄새로 가득한 이곳. 전통 방식 그대로 무쇠 가마솥을 이용해 누룽지를 만든다는데요. 고소하고 바삭한 맛 덕분에 어른이면 어른, 아이면 아이. 한번 맛을 보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누룽지의 매력. 아니, 그래도 그렇지 누룽지만으로 월 매출 1억이라니. 이쯤 되니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누룽지의 맛 비결 궁금해지는데요. 누룽지 전용 쌀 24시간 숙성을 시켜서 누룽지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가마솥, 제가 가마솥을 만들기 위해서 20번 이상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저희 가마솥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특수 제작해서 만든 가스레인지입니다. 이 가스레인지가 다른 가스레인지와 틀려서 누룽지 만들기에 최적화된 가스레인지로 제가 지금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집념의 사나이로 통하는 김종훈 씨는 끊임없이 연구한 끝에 자신만의 누룽지 제조법을 만들었는데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생쌀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루를 숙성시킨 생쌀로 누룽지를 굽게 되면 쌀알이 한알한알 살아있게 되는데요. 누룽지를 끓였을 때 퍼지지 않고 찰진 맛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완성된 밥을 주걱으로 일일이 눌러주는 작업인데요. 조금은 번거로워도 가마솥을 고집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마솥은 높은 온도를 유지시키고 솥바닥이 가장자리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져 열 전달을 고르게 하기 때문이죠. 누룽지는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라. 이 부드러운 맛을 한번 보면 단골이 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오셨어요. 예. 이게 한 박스는 지난번에 그 주소가 아마 있을 거예요. 파주 주소 좀 보내주시고 두 개는 사서 정수인 하나씩 좀 가져가게. 가져가시게요. 딱딱하지 않고 끼이지 않고 이렇게 부드러워서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드시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요리를 해먹기가 참 쉽지 않은데 물만 조금 넣고 잠깐만 끓이기만 하면은 맛있는 누룽지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안주거리라든지 간식 없을 때 그냥 먹어도 부담이 없거든요. 바쁜 일과 중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무언가 열중하고 있는 김종훈 씨인데요. 한번 단골이 되면 웬만해선 떠나지 않는다는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고객들의 반응을 세심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리뷰를 볼 때마다 굉장히 힘이 생겨요. 그래서 더욱더 건강한 먹거리, 사람에게 먹었을 때 약이 되는 그런 보약 같은 그런 음식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생겨나고요. 성공적인 길을 달리던 그에게 찾아온 위기. 코로나19로 대면 판매가 어려워진 건데요. 그가 택한 것은 온라인 판매였습니다. 누룽지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기에 일단 누룽지의 맛을 알리는 데 집중했는데요.
그 결과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단골 고객을 확보하며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13년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23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회사로 성장했죠. 매달 9톤의 쌀을 소비할 정도로 회사의 규모는 커졌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쌀만을 사용하겠다는 다짐인데요. 품질이 좋은 우리 지역의 쌀 소비, 생산을 촉진하고 더욱더 맛이 좋은 누룽지를 생산하기 위해서죠. 그 누구보다 누룽지 만드는 일에 진심인 종훈 씨. 누룽지와의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 그 시작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암이었어요, 11년 전에. 그래서 회복하는 과정 중에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치료 받는 중에 몸무게가 한 30kg 정도가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구토만 하고. 그래서 누룽지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마트에서 사다 줬더니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가마솥을 구해서 사다 끓여줬더니 그건 좀 먹더라고요. 주위에 같이 이번에 계셨던 분들이 보호자분들께서 그 조금만 얻어가려고 저에게 굉장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었죠. 너무 이 음식이 누룽지라는 우리 전통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음식이 정말 좋은 거구나.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그가 최근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품은 줄이고 맛과 품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누룽지 제조 자동화 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 건데요. 어느 순간에는 저희가 수제로만 가면 저희들 직원의 복지랄까 아니면 저희가 기업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점차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발맞춰서 이 4차 산업의 자동화 설비로 지금 테스트를 해봤고요.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은 누룽지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사회와 나누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게 그의 최종 꿈입니다. 어릴 적부터 같은 꿈을 꾸었던 50년 지기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나이가 일정 기간 차면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고 이제 스스로 독립해야 될 나이가 있거든. 물론 금전적으로도 어렵지만은 사회에 나가서 가장 문제점은 내 편이 없는 거야. 크게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봉사단체에 계속 몸을 담고 지금 한 30년 가까이 다른 각도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성공을 하고 싶다는 그 목표가 봉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열정의 산화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보다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종훈 씨. 그가 꿈꾸는 세상에 한 발짝씩 다가갈수록 모두가 한 뼘씩 더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겠죠. 저는 누룽지를 사랑하는데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회사를 키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박한 우리의 간식 정도로만 여겨졌던 누룽지. 이 누룽지로 월 매출을 무려 1억 기록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만큼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평범한 것도요, 다시 보면 이렇게 귀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